너! 생명아! 근데 여기 반려식물 클리닉 센터가 어디 있어요? 요즘 반려식물 키우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식물을 가족같이 애정을 가지며 돌보는 식집사들. 그런 식집사들을 위한 공간이 은평구에도 생겼는데요. 어디냐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반려식물 클리닉 센터는 식물이 아프거나 치료가 필요할 때 누구든지 예약만 하시면 언제든지 방문 가능하신데요. 생명아, 우리 빨리 병원 가자. 싫어, 싫어, 가기 싫어. 병원 무서워. 뭐라고? 무섭다고? 그래, 무섭다고, 멍청아. 야, 너 이렇게 아픈데 제정신 있냐? 나 괜찮아. 치료를 받아야 살 거 아니야. 괜찮다고? 야, 내가 너 좋아하는 영양제 하나 맞춰달라 그럴게. 나 멀쩡해. 가자. 야, 가자. 이거. 가자고, 가자고. 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가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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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상림도심 체험원 안에 조성된 반려식물 클리닉 센터. 이곳은 반려식물의 생육 상태를 진단하고 병들고 아픈 식물을 치료해주는 곳인데요. 아이들의 상태가 심각한 경우 입원 치료도 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인 재배 방법부터 병해충 문제, 영양관리 등 식물을 키우면서 생기는 궁금증과 고민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 살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봐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네. 지금 줄기를 만져보시면 네. 줄기가 너무 바싹 말라있는 상태죠. 네. 줄기가 마른 경우에는 네. 물이 부족해서도 있지만 네. 과습해서 수분을 뿌리가 흡수를 못해서 약간 사람 숨막혀 있듯이 네, 그런 네. 경우에도 물을 흡수를 못하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잘라봅니다. 네, 네. 일단 어디까지 살아있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요. 네, 네. 아이고 세상에. 죽었어요? 네. 죽었대. 괜찮으시면 잘라봐도 될까요? 네. 살려야죠. 마른 것 같은데. 네. 더 밑에 잘라도 똑같을까요? 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생명아, 이러면 안 되지. 토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얘기는 어떻게 하죠? 보기에 얘는 전형적으로 과습해서 네. 뿌리가 과습이라는 게 물을 너무 물을 많이 너무 주셔서 많이 주셔서 아. 아니 많이 주시는 것보다 너무 자주 주셔서 아. 여기에 물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네. 산소도 필요하거든요. 아. 근데 물 속에 얘를 집어넣으신 것과 똑같은 상태를 만들어주셔서 죽는 거예요. 숨 모셔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사망한 거예요? 네, 둘 다 사망한 걸로 판정되겠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고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안 하게 식물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물 주시는 거 지금 네.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물을 주실 때는 보통 우리가 뭐 커다란 대야 같은 데다가 얹어서 주시는 네, 방법도 네.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많이 부어주시잖아요. 네, 네, 네. 부어주실 때 한 번에 네. 가지고 있는 물을 몽창 다 부으시면 절대 안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안에 이렇게 물이 지나가는 길이 생겨서 네. 물이 그냥 이렇게 쓱 스치고만 아.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물 양을 네. 한 세 번, 네 번 정도로 나누어서 네. 한 번 주시고 네. 잠깐 쉬셨다가 네. 또 주시고 아. 그래서 화분이 여러 개면 네. 여기 한 번에 다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 쭉 주시고 다시 얘한테 돌아와서 또 한 번 이렇게 주시고 아. 이런 식으로 한 세 번 정도 돌아가면서 주시면 이 안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에 물이 충분히 스며들어요. 그래서 물을 한 번 주실 때 제대로 주시면 자주 주지 않으셔도 돼요. 아 그렇구나. 네. 저는 화분들은 물만 주면은 되게 잘 자라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애들이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만 잘 주셔도 네. 일반적으로 잘 자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거 죽인 최하나 계장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책임지라고 그래 빨리. 이거 둘 다 사실 내 거 아니야. 나 이거 촬영하라고 그래서 나 갖고 온 건데 이거 죽인 사람 따로 있거든. 나와요 빨리. 죄송합니다. 오늘 이거 죽이신 분들은 제가 따로 나중에 혼내러 한번 갈게요. 네, 먼저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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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부터 치료, 사후관리 방법까지 식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려식물 클리닉 센터.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인당 월 1회 최대 3개의 화분까지 진료 가능하다고 하니 이용하실 분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일정을 예약한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반려식물 키우기 이제 어렵지 않겠죠? 지금까지 알려드린 린이었습니다. 안녕! 잘 있어라.
근데 어떻게 진짜 이렇게 죽이셨어요? 그러니까요.